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. 특히나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거래량이 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2%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FOMC 의사록에 따른 기술주들의 향방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부터 미국에서는 CES 2022가 개최가 됩니다. 푸드테크, NFT, 메타버스 기술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좀 한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. 이 미국의 소비자 기술협회 측에서는요, CES 미디어 행사가 간밤에 좀 진행이 됐는데 기술 소매 판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. 지난해가 전례 없는 수요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작년 12월부터 가전 판매가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. 이 부분들을 함께 꼭 체크를 하시면서 CES 2022에서 나오는 이 기술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 일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. 특히나 최근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때마다 유가가 크게 좀 출렁인 바 있는데요. 특히나 이 간밤에는 증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주간 원유 재고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한국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서비스가 드디어 개시가 됩니다. 금융보안원 측에서는 대응 지원 체계를 모두 다 가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증시에서 보안 관련 종목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